안녕하세요. 고향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깻잎김치를 준비했어요. 제가 맛나게 또 준비해 볼게요. 깻잎김치에는요, 오늘은 깻잎이 한 100장 정도 돼요. 다 씻어 놨고요. 부추는 이 정도. 손에 이 정도 양념으로 좀 쓸 거니까 조금 하고요. 양파 중간 많은 거 하나, 청양고추 뭐 크고 좁고 이렇게 크기가 들쑥날쑥 하는데요, 한 4개 정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또 간단하게 해 볼게요. 부추를 이렇게 한 1cm 길이로나 이렇게 썰어 주셔요. 양파는 아주 진짜 종이장처럼 짤짤하게 좀 썰어 주셔야 돼요. 아주 잘게요. 양파를 반 개만 넣어도 되는데요, 저는 이렇게 한 개. 깻잎 속에 들어있는 양파도 참 맛이 있어요. 또 양파를 많이 넣으면 또 시원하고, 또 양파 김치가 참 시원하잖아요. 자, 양파를 하나 넣었어요. 청양고추를 썰어주고. 매운 거를 싫어하시면 청양고추를 좀 빼셔도 돼요. 양념을 넣어 볼게요. 종이컵으로 진간장 반컵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수저. 까나리 젓은 조금만, 떨리는 손으로 조금만, 반소쪼 못되게 좀 넣어주셔요. 매실 액기스 두 수저요. 고춧가루 두 수저. 두 수저 반 넣을까요? 자, 양념이. 깨 좀 듬뿍 넣어주시고. 이렇게 서로 양념을 잘 어우러지게 버물버물 하셔가지고 바로 담지 마시고요, 한 20분 정도 놔주셔요. 그러면 이 양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깻잎김치 담는데 적절한 양념이 돼요. 지금은 서로 따로 놀기 때문에 바로 담으면 좀 맛이 좀 덜해요. 그래서 이렇게 버물버물해서 한 20분 동안 놔두세요. 중간에 한 두세 번 뒤적뒤적 해주세요. 앞서 이렇게 양념하기가 딱 좋을 정도로 양념이 이렇게 잘 됐어요. 이 깻잎을 한 두 장씩 하셔도 좋고요, 세 장씩 하셔도 좋아요. 근데 한 장씩 하면은 또 짜질 수가 있고, 또 한 장씩 하게 되면 아주 얇게 다 일일이 발라줘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놔두고 그냥 양념을 이렇게 그냥 위에다 올려만 놔두세요. 이렇게 한두 장씩 잡아서 이렇게 위에다. 그러면 양념도 짜지지도 않고 맛있어요. 잡아서 둥성둥성 꼭 세 개 두 개 겁이 없어요. 이렇게 놔두세요.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양념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. 그러면 양념을
밑에 지 이렇게 양념을 스며들면 이 밑에 양념 안 묻은 부분 간만 들어간 거 저도 그거 때로는 좋을 때가 있어요. 맨 위에 마무리 양념은 골고루 잘 펴 발라주시면 한두 시간 있으면 이 양념이 쑥 다 스며들어요. 그리고 꼭 눌러서 이렇게 다 담아졌어요. 깻잎은 식탁에 영약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답니다. 영양가가 아주 풍부하거든요.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도 챙기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